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텔레칩스는 IP 개발 및 라이센싱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를 보시면 속도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되진 않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현금전, 우상향 추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락을 보이면서 2.71 라인까지 하락하였고 장기 입병사 부분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볼링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테스트 타점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장대 양봉 중심과 시가 부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다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네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